요즘 영상을 통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더욱더 선택이 힘들어진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진심으로 바칩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특히 유튜브죠?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분명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성공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위치에 올라섰기에 자신의 방법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인 영어로 자유롭게 말을 함과 동시에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 미드, 유튜브 영상들, 뉴스 등을 자막 없이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너무 많은 선택의 여지가 생겼기에 우리는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볼까? 저거 볼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디시전 퍼틱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선택이 넓다 보니 귀가 얇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정보의 과다 현상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은 하지만 정작 스스로 그 정보에 대해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또 정보를 먹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계속 소화하지 않고 배출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결국 패탈이 나겠죠. 이게 정말 가장 큰 함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어 교육의 상당 부분이 왕초보를 향한 컨텐츠 양상과 쉐도잉을 신봉하는 듯한 영상들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기초 없이 어떻게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초 없이 어떻게 원어민들이 평소에 말하는 속도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기초 공사를 확실히 해야지 비, 바람, 심지어는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듯이 저 역시 철저하게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학생들한테 말을 합니다. 강조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초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졌으면 응용을 해야 하는데 기초만 다지고 또 다지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할 때 편안하게 떠먹여주고 그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쉽고 편안하게 배운 것은 그만큼 자신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발전을 위해 자신이 좀 힘들어도 그것을 깨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 쉐도잉 연습 많이 하시죠? 문장을 따라하고 원어민 흉내를 내보고 영어의 원어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빠르게 발음하고 하는 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뭐네? 뭐 정말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쉐도잉 역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상황에 몰입해 감정을 이입하고 해서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을 익히고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소통 아닌가요? 쉐도잉이 쉽나요? 아니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그것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구와 이야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쉽나요? 과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쉐도잉을 미치도록 하면 원어민과 비슷한 액센트는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혼자 할 때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스터디 할 때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가 좀 평소 때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해보지 않았던 여행이나 뭐 영화 얘기나 이런 단순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면 영어의 소리가 망가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혼자 따라 할 때는 잘 되던 소리가 실전 상황이 되면 왜 잘 안 나올까요? 자, 그런데 스스로의 문장을 만들고 말해보고 하는 힘든 과정을 오랫동안 겪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기초 닦기와 쉐도잉 방법만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참고로 저 쉐도잉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쉐도잉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문장을 계속 만들면서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한국말로도 쉽지가 않은데 영어라는 언어라면 얼마나 더더욱 힘들까요? 사실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발음이 원어민처럼 좋다는 사람을 접하긴 했지만 정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언어는 결국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스피킹 수업이든 청취 수업이든 배웠던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스스로의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말해보고 녹음해보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원어민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튜터에게 직접 교정을 받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보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자신이 정말 너무나 관심이 있는 컨텐츠, 남들하고 한국어로라도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응국 잉글리쉬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제가 엄선한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다른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로 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다져진 분들이 모여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 여러분들은 어때요? 머릿속으로 계속 영어로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정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스스로 화면을 보고 영어를 말해보는 영상들을 한번 매일매일 한번 저장해보세요. 누구한테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unlisted로 하시면 돼요. 프라이빗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 1, 데이 2, 데이 3에서요 계속해서 매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5분, 10분으로 늘려가세요. 그러면서 한번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마 이 유튜브 영상들이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하게 되면 365개 영상이 생기겠죠. 심지어는요 여행 가서도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분명 365개의 영상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면 아웃풋을 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피킹도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청취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를 했지만 그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스피킹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스피킹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상당히 큰 어떠한 발전을 짧은 시간 안에 가져왔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중간에 멈췄으면 많이 효과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진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여러분들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이 컴포트 존의 안에만 있으면요 발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벗어나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하게 조금씩 푸시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같이 향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영어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요.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방면에서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러면요 영어를 평생 꾸준하게 즐겁게 영어를 놀이처럼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와 함께 호흡하고 영어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